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 1장 들어가자. 아버지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어떠한 기대도 갖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영적인 내적인 길을 선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부름에 있는 자들은요,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갖지 않아요. 자신을 위한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요. 세상이 헛된데 무슨 기대를 가져요? 안 그래요? 주님 안에 있는 자를. 세상에 속한 자는 이해 못해요. 왜? 그런 세상에 소망이 있고 세상의 복 때문에 원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복 외엔 자기 구주 예수 외엔 어떠한 복도 원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허심탄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만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옳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온전히 주를 믿는 믿음으로써 주의 영광을 보는,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자신은 이제 영원한 구속자 손에 속량되는, 구속되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영원히 주를 보는, 주와 연합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서 알겠지만 전도서 맨 끝장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물은 그로마 진바되었고 그가 없이 진바된 것은 하나도 없다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육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주를 믿는다 하며 자신의 일을 의롭게 하며 그분을 숭배한다 하며 세상의 덕목을 쫓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덕목과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경건함을 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속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단순한 결과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알아본 자들은 바로 그 은혜 속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장입니다. 창세기 아주 간단하게 써있잖아요. 나의 형상에 따른 모양들은 만들어질지어다. 2000년 예수님 봤잖아요. 그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본 그 형상에 따른 그 모양대로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자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반대된, 예수님 앞에 반대된 죄를 받아들인 영혼, 세상 사람으로 육체가 된 영혼, 육체의 위익을 위해서 사는 영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그들을 보면 그들이 누구로부터 타락되었으며 누구를 잃어버린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아멘! 아멘!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이 첫 구절은 바로 족보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난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 왕이 알게 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에 이 전도할 자가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보다시피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왜 헛되다고 하는 표현을 한번 쓰면 됐지 또 쓸까요? 모든 일을 표현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도다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로 기록한 말씀은 본질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여러분한테 유익된 건 없다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여 세상 사람으로 흙으로 들어갈 육체가 된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결국은 헛된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못 봐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구절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헛된 삶에 매여 있고, 그 헛된 삶에 결박되어 있고, 그 헛된 삶에 종이 되어 있고, 그 헛된 삶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씀을 듣는 말씀은 여러분이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 듣더라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왜 헛되다고 할까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려고 하셔야 되고요. 이 전도자의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의 은혜 받은, 기름부음 받은, 주님에 의해서 왕이 된 존재는, 다윗의 아들 된 존재는 편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세상을 보니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됨을 1장부터 12장까지 왜 헛된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닌 것은 다 헛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위해서 아담이 창조했어요. 하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새 세상으로 육체가 된 세계가 된 거예요. 바로 거기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세계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주께 돌아오라. 그리고 주님을 알려고 하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리라. 솔로몬은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또한 이 묵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진실을 발견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길을 걸었던 자가 바로 솔로몬과 다윗 왕이에요. 이들이 만난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바로 모든 것을 보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자신이 원하는 걸 다 했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영혼에 다 채웠으나 이것도 헛되도다예요. 결국은 말년에 가서 깨닫는 겁니다. 다 헛되다는 걸. 이 헛됨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 헛됨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그 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줬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내어준 그분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을 선택하고 죄악을 선택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흙이 된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창조되었으나 흙이 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줬으나 여러분들은 흙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 있게 된 네가 나로 있지 않는 흙이 된 존재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장소에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걸 모르고 산다가 죽는 게 사람이에요. 이제 이것을, 이 비밀을 알게 하는 날이에요. 그분 없는 세계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예요. 이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바로 해아래입니다. 여러분이 일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의 죽음을 당할 모습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삶이에요. 이것을 솔로몬은 해아래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고 있는 데가 바로 해아래예요. 해는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 없이 살고 있는 해아래에 있는 존재고요. 그러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그분이 없는 삶은 다 헛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난 너희의 예배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로 한다. 그나마 네가 세상에 대한 열정과 네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청년의 때,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이 은혜를 그대로 영접하여 이 은혜 속에서 너희가 마치기를 원하노라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사람은 해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죽음을 보는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으로 물든 불법이 성행하는 인간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참됨으로, 거룩함으로, 그분의 공의로움으로 다스려지는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악의 힘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악의 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룩한 왕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세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세계가 바로 이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알아본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로 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은혜로서 그분이 없는 세계로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인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진리와 동행할 수 없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자 내가 수고하는 수고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이 수고 중에 나한테 유익이 없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학문이 높다 하여 칭찬도 받고 많이 배운 사람이다 하지만 그 영혼한테 유익이 없어요. 왜 유익이 없어요? 남한테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게 유익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잠시 후에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폈던 꽃은 쇠하고 떨어져 나가고 사라집니다. 그것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간의 죽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창조한 하나님 세계에서 사라진 자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꽃 중에 꽃다운 꽃이었다 해도 그 꽃은 떨어지고 있고 그들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을 만한 푸른 초장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푸른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수고하며 여러분 자신을 지켜온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지금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계,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노? 하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다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헛된 수고란 것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발견한 자는 이 진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막연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헛된 것을 알았기에 헛된 것을 증거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헛되다고 표현한 이 표현 자체가 다 진리의 말씀이라 정직한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해를 표현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보는 자, 하나님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 다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내려와 또 올라간 주님이에요. 사람은 그 주님을 본 날이고요. 근데 그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예수님도 표현합니다. 신이라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신의 모습이래요. 그럼 어떤 신의 모습이겠어요? 바로 창세기 1장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몸으로 지음받은 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것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보세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도 예수님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지그릇에 그 능력을 가졌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살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목사님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처럼 살죠.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하나 있지 않고 하나님은 내 하나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분별해야죠.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대요. 그게 바로 육체가 되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인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왜? 예수님은 육체에 있으나 또한 죄를 받아들인 종의 몸을 입고 왔으나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예수님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행할 육체를 입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감각을 따라 육체의 느낌에 따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예수님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 비록 예수님은 종의 몸이란 죄를 받아들인 종의 형체의 육체 모습을 입고 왔으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은 뭐예요?
죄를 따라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상을 따라 자기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따라 그 원함에 따라 살고자 육체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육체에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 땅에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 예수님이 아니냐고 핑계대지만 그 진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가 바로 육체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만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산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을 쫓아 그 영을 쫓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할 거예요. 함께한다면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이 땅을 걸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주와 동행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진리를 발견했고 이 진리를 발견한 솔로몬은 그분 없는 세계는 그분으로 살지 않는 세계는 그분 없이 사는 세계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본질에 안에서 주님 없는 세계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 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독생자의 땅은 땅은 영원히 있다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독생자의 땅. 예수님이 친히 표현합니다. 죄의 종은 영원히 살지 못한대요. 하지만 아들은 영원한 집에 거하리라 해요. 아들은 그 죄로 살지 않고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삽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집이에요. 그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아멘. 하지만 이 은혜 속에 살지 않는 한 세대가 온답니다. 그 한 세대는 그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한 세대는 다시 돌아간대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있대요. 결국은 주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너희를 나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나와 하나 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 또한 내가 보낸 자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 너로 나로 인해 행할 수 있도록 너에게 나를 내어주고 나를 내어준 너는 내 사갈피를 먹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가 되고 내 영원한 생명을 지닌 너를 내 생명 속에 너를 있게 하여 나와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보낸 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고 이 세상 모든 삶이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헛된 것은 주님 때문에 헛된 것인 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헛된 것을 빨리 알아봐야 여러분 자신이 헛된 곳에 안 있어요. 여러분이 헛되다 생각지 않고 살았던 것이 헛된 것인 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 헛된 곳에 있겠습니까? 안 있어요. 그 헛된 것을 알아본 동시에 헛되지 않은 걸 발견하고 헛되지 않은 걸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거길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피난처,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 여러분의 구원의 뿔, 여러분의 방패인,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신, 여러분의 힘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방법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던 여러분 자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의견이 좋아도 육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육체의 반응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감각을 따르지 않아요. 죽어도 오직 말씀을 따라 삽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닌 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분의 법을 따라야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영혼을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오되 땅은 영원히 두다. 해는 떴다가 지며. 이 구절이 바로 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위에 그 해가 뜹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깊은 잠에 잠들었던 짙은 어둠을 밤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겁니다. 세상에 매마되어 살다가 사라질 뻔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자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잠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고 이제 이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잠을 깰 때가 바로 새벽을 깨우는 거고 새벽을 깨우는 자는 아침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떠오를 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빛비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영접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솔로몬은 표현합니다. 해는 떴다가 질 것이다. 이 세계의 진리가 흥황할 것이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 진리의 흥황은 잠시 후에 사라질 거래요. 왜?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땅은 영원히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오시되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 말씀의 결과를 얻어서 돌아갈 거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지어질, 열매해질 존재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고 돌아갈 거래요. 이것이 바로 그 해가 이 땅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해가 떴다가 지는 장면이에요. 말씀하신 말씀은 이 땅에 내려오고 그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고 성취한 말씀은 그 열매를 취하여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진리를 잠깐 만났다가 그 진리의 사라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은 비치고 그 빛은 잠시 후에 사라져버릴 거래요. 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솔로몬은 바로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헤아리 헤아리 하면서 그 해가 모든 영혼에 떴다가 지면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갈 것이고 성령의 바람은 나무를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떠돌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 세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선자 보낼 때마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나무를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며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은혜를 돌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성령 역사가 행하고 그 성령 역사가 끝마친 그 은혜는 끝마치고 다시 본 곳으로 돌아간대요. 솔로몬은 바로 그 성령의 바람과 그 해가 이 땅에 떴다가 다시 짐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하늘에 뜨는 태양 같으면 졌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떠 있는데 우리가 바뀐 것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떴다가 지고 졌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주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은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땅에 있었는데도 사람은 그것을 헛되이고 다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대요. 그들은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질 세대가 된 거래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임할 거래요. 그런데 이 은혜가 그들한테 아직도 기억되지 못하고 있대요.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때 될 때마다 주님은 한 세대의 역사고 역사한 그 역사를 끝마치고 주님은 그것을 취하여 다시 돌아갔다는 게 표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이것을 기억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솔로몬은 표현합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성령의 바람은 이 영혼 저 영혼의 역사는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를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며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역사로서 아무리 역사해도 이 온 세상에 그 진리가 이 온 세상을 채워지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 모든 사람 삶에 진리가 다 채워지는데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 강은 산으로부터 그 물줄기가 흘러 시내를 흐르고 시내는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은 그 진리는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모든 데가 그 주님을 영접치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전 세계를 보는 시야예요. 전 세계에 복음은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온 세상을 덮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강조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은 시온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물이 흘러 여러분 영혼 속에 흘러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영혼이 되고요. 그런데 영혼이 되는데 여러분의 온 영혼이 그분께 구속되도록, 여러분의 온 영혼 육이 다 그분의 것이 되도록 온전히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다가 어느 정도에서 그 강물을 막아버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죄성과 육체의 모습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온전해지지 못한 영혼입니다. 완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바다를 채울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받아들일 주님께 믿음을 보일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가 지극히 적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의 바다란 그 바다에 이 진리로 다 채우기로 하노라. 영광! 할렐루야! 이것은 솔로몬이 보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역사하시고 돌아간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은 그 결과를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육체 살다 육체로 죽을 영혼을 썩자고 죽지 않고 영원한 약속 땅에, 생명의 땅에, 기쁨의 땅에, 즉 하나님이 창설한 기쁨의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영혼의 바다를 채우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영혼으로 끝나는 날이 많대요. 그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모든 강물은 뭐예요? 출애굽의 강물, 노아의 강물, 시편의 강물, 선자들의 이 모양 저모라고 쓰는 강들의 물이 여러 번 영혼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모든 말씀을 이루고자. 근데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다 흐르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여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흘러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가는 영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 다르겠어요. 결국은 그 은혜의 강물이 영혼을 채우고자 다 했지만 그 말씀의 온전함을 이뤘담을 받아갖고 올라간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온전함을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고, 이뤘담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 거예요. 채우지 못했어도 다시 어느 곳으로 든지 그리로 연하여 다시 흘러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은혜입니다. 예수와 함께. 솔로몬은 보는 시야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게 할 땅은 영원히 있는데 그 땅에 완전한 자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표현합니다. 생명길은 좁다. 멸망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길은 좁아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생명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 속에서 행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었던 분이에요.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 생명을 따라 사는 모습은 이미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사람들은 헛되게 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벼참하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헛된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리라요. 그리고 솔로몬이 말한 그 헛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드러났고 헛되게 보았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길은 헛되지 않고 영원한 영으로 믿어라. 할렐루야! 받아자, 받아쳐자! 이것이 바로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주님의 행하심을 본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표현을 보세요. 다 주님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을 많이 뜻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남에서 북으로 불기도 하고 북에서 이리저리 떠돌고 또 저리 돌고 이리 돌면서 영혼을 다 만지고 다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 그 문해를 끝마치고 연하여 돌아갈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다른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역사예요. 성령은 그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 진리를 영접하는 자는 그 은혜에 따라 살고자 하나 그 영혼의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고 완전히 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미완성이 돼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은 8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피곤하다는 거예요. 기쁜 것도 잠깐이고 기쁨을 끝나고 나면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는 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사람과 다투어야 되며 경계를 들으며 싸우며 또한 자신을 지켜가며 또한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는 피곤함을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미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냥 피곤한 삶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얻고자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곤한 삶을 선택하여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었어요. 웃고서 기쁩니다. 그 기쁨은 잠깐이요.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산 솔로몬은 그러한 인생을 표현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결국은 이 세상에 주님이 아니고선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낡고 쇠져하고 다 시들고 말아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것 뿐이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영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영혼의 모습이 바로 새 것이 되는 자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난 영혼, 그 영혼이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자를 보세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과거에 끝난 게 아닙니다. 선지서신을 보면 아버지가 역사는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에녹이 주와 동행했던 역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노아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은혜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다는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라 그때 했던 일을 또 주님은 후에 다시 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 그러므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전도자의 표현은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또 할 거래요. 그 은혜 속에서 새롭게 되는 자가 새 것이 될 자래요. 그러므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지금 사람들이 드러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또 후에 있을 것이다. 그때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에녹이 있었던 것처럼 또 후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가 나오도록 그 은혜 받은 자가 나오도록 그러한 은혜 받은 자가 세워지도록 그러므로 이러한 아버지 은혜 없이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솔로몬이 못박아 표현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이 세상에 새 것은 없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 놀라운 애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1절에서 4절 헛되다는 것과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땅에 들어 또 올라가신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후대에도 그 은혜가 이루어질 거래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도 지금 주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한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적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총 가면 되는 거,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다 끝이면 끝인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사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거라고 그것이 무슨 은혜인지를 기억한 적도 없고요.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이 세상에 있느냐? 없느니라. 하지만 새 것이라는 그 은혜가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의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전 세대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는데도 이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처럼 장래 후에 있는 그 믿는 자들도 이 은혜에 대해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반을 쳐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 써있듯이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한 자가 없대요. 그냥 주님을 믿다가 총감은 끄시고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갈 거야 하는 그 속에 있는 거지. 아버지 은혜가 자신한테 이루어지기를 또한 그전 세대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세대에도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대. 그러므로 이전 세대도 기억함이 없고 장래 세대도 그 후에 세대가 이러한 역사 방금 말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음을 그들이 기억지 못할 거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솔로몬은 그 기억을 나게 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빛비쳐 이 은혜를 간과할 수 있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연약한 너희를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된 너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래요. 다윗처럼 되게 하는 것은 또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네 영혼에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루게 할 그 말씀을 다윗처럼 구하게 하려고 주님이 여러분들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어 일으키 세우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그 전에 받은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한 자가 되거든. 그래서 스가랴 12장은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내어줄 거래요. 다윗의 무중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들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 그 말씀을 내어보내요. 그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후세 세대에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세대에게 그 빛을 비출 거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다는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을 계속 증거할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긋지긋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듣다 보면 여러분이 깨달아요. 여러분 자신이 헛된 곳에 있구나. 내가 헛된 것을 쫓고 있구나. 내가 세상에 대한 나를 위한 기대를 갖고 있구나. 그것이 아무 부질없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인데 내가 주를 믿는 자로서 주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예 또 세상에 대한 나의 기대를 접어지 않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여러분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그 헛된 것을 벗어나고자 헛된 것에 머물지 않고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헛된 것인 줄 알게 되면 이제 욕심을 쫓지 않습니다. 시기질투하지 않아요. 남을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리사욕을 쫓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자이기 때문에. 소망도 없는 세계에서 내가 그 기대를 갖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았다 해도 나는 어차피 심판을 면치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그 영혼이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게 유익된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영혼은 세상에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제 가운데 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혼을 쫓기 위해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육체의 고통이 그치지 않냐니 육체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 그 육체의 고통이 결국은 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받은 자 받을 쳐다! 영광! 자,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축복받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요. 솔로몬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알아야죠. 이제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아는 걸로 끝마치면 안 됩니다. 솔로몬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초월해야 됩니다. 어떻게 초월해야 된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나에 기뻐했던 예수님까지 이르도록.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 감사와 찬비와 영광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스토리 역사하여 주셨고, 이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믿음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붙잡아서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이 은혜를 밝히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귀 심령을 열어 아버지 은혜 속에서 또 아버지 생명 속에서 발견될 수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성취되어 세워진 우리 모두의 스토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